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와 계실 당시에 제일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에 보내주지 않는다. 지옥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된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라는 말은 세금 걷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돼 있어가지고 세금을 어디다 내는 거예요? 로마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착취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내고 싶을까 안 내고 싶을까? 내기 싫고 세금 안 내려고 그럴 때 이제 그 세리들은 그거를 다 들춰내가지고 세금을 뺏어가고, 그런 세금 많이 뺏어오면 로마 정부가 또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소위 요즘 말로 리베이트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 이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고 로마에 아첨하고, 이제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리, 그러면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워하고, 저런 놈을 하나님이, 저런 놈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절대로 천국 넣어주지 않는다. 반드시 지옥행이다.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겠어요. 여기 이제 또 죄인들이란 말은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이제, 그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들,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하고는 끝난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디서 말씀한다. 그러면 몇 명의 세리와 죄인들이 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 왜 그럴까요? 교회는 못 가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 그건 왜 그래요? 교회 가서 말 들으면 자기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만 없어. 왜? 자기들은 세리고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쁜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나쁜 사람들은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 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모였을까? 그렇지. 예수님 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자기들 같은 나쁜 사람들도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신다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다 들으러 나와요. 그럴 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은 주로 교회에서 아주 신앙이 좋다는 요즘 말하면 장로님들이고 서기관들 그러면 신학대학 교수님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고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아, 이 세리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런 지옥 갈 놈들, 세리나 혹은 이방인이나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더군다나 식사를 같이 한다.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아니, 예수가 세리하고 밥 같이 먹었다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렇게 되면 나도 세리와 같은 취급을 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리들, 이 죄인들을 좋아해서 밥도 같이 먹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이제 재미있는 얘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누가? 목자가. 아, 제가 그 옛날에 목자 생활을 했던 그 2차 대전 때 그 폴란드 목사님인데, 그 2차 대전 때 자기가 15, 16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폴란드 애들을 전부 독일 그 히틀러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선에 총알바지로 최전선에 내보내요. 다 이제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폴란드 소년들이 많이 도망을 갔대요. 도망가서 산속에서 살면서 자기는 목동 노릇을 했대요. 이제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양이라는 동물은 도망갈 줄 모른대요. 왜? 겁이 많아가지고, 저쪽에 뭐,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도 절대로 안 가고 목자를 따라다닌대요. 왜? 이 무리하고 분리돼서 갔다가 또 늑대한테 물릴까봐 절대로 안 가요. 그만큼 양들은 순하고, 이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다닌대요. 이 양들이 버섯을 좋아한대요, 버섯을. 그래서 바람이 버섯 있는 데로부터 이렇게 불어오면 양들이, 아, 그 버섯 향기를 아주 좋아한대요. 그래도 버섯 있는 쪽으로 안 간대요. 왜? 목자를 떠나기 싫어서. 그런데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되면 꼭 그 중에 한두 마리가 꼴통이 돼요. 그런 양들을, 이제, 미국식으로는 블랙 쉽이라고 부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검정양이라고 불러요. 양이 까만 양 없거든요. 염소는 까만 염소가 있어도. 그래서 흰 양이지만 그래도 검정양이라고 부릅니다. 왜? 꼴통이라고. 근데 이 꼴통들이 꼭 그렇게 한두 마리씩 있대요.
그러면요, 꼴통들은 버섯 냄새가 나면, 예, 네, 토끼인데요. 예, 네, 목자 안 볼 때 토끼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자가 양을 잃을 수가 없고, 만약 목자가 양을 잃었다면, 그거는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꼴통이 토끼인 거라.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말은 지금 목자이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목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 예수가 양 100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요? 잃으면. 목자는 양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목자가 막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없어. 그러면 그거는 목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양이 꼴통이 토끼인 거야. 그래도 예수는 그 꼴통이 토끼여도 사실대로 얘기하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꼴통 한 놈이 토끼면,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꼴통이 토끼인 거를 바꿔서 얘기해요. 목자가 그 양을 잃으면, 꼴통이 토끼인 것을 내가 잘못해서 잃었다고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표현을, 이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목자가 잘못해서 잃은 게 아니고 꼴통이 토끼인 거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꼴통이 토끼인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름답게. 사실과 진실의 다른 점은 사실에는 아름다움이 없고, 진실은 아름다움이 있어. 요새 밑에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거는 진실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하는 말은 사실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그 중에 꼴통 한 놈이 토끼면, 이란 말입니다. 자, 이 꼴통입니다. 이 꼴통은 맨날 토껴. 그래서 목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고생을 시키는, 것들이 이제 꼴통들인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가? 99마리, 그 착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뭐를? 그 잃은 것을 계속 잃었다고 그래요. 저 같으면 그 토끼인 꼴통을 그럴 텐데.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이 토끼 놈들은 어떤 놈들이요? 꼴통들이야. 맨날 이렇게 목자를 애를 먹여. 근데 애를 먹여도, 목자는 99마리 착한 놈들을 들여다 두고, 누구를 찾아 나선다고요? 꼴통을, 토끼인 꼴통을. 예. 네. 근데 여기 보면, 그 꼴통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 표현도 참 좋은 표현. 제가 이 말을 했다면은, 그 꼴통을 대충 찾아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찾도록 찾아보지가 아니고 뭐요? 찾아다닌다. 제가 목자 같으면요, 아이, 새끼가 또 토꼈어. 아이, 신경질 나. 어디 있을까? 에이,
대충 찾아보고, 에이, 그 새끼는 없어져도 돼. 찾아와 봐야 뭐예요? 또 문제 이렇게 하니까, 에이, 가자. 9마리가 더 중요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99마리보다 그 꼴통이 더 중요하대. 자, 이런 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말은 찾아본다는 말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가보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다가 4시간을 찾아댕기다가 드디어 찾았어. 이 새끼가 여기 있어. 열 받아, 안 받아요? 열 받죠. 이상구 같으면 열 받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또 찾은 즉 어떻게? 즐거워.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여기 있구나. 가! 다친 데 없나? 어? 찾아서 그렇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분이 하는. 그래서 찾은 적 즐거워하고, 아이고, 다친 데 없구나. 피곤하지, 너. 목말 태워줄게. 그래서 어깨 메고, 어깨 메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잃은 양을 찾아노라. 저 같으면 잃은 양이란 그런다. 토끼 새끼 잡았다. 잃은 양을 내가 찾았다.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야,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풀어나가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아무리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저 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뭐예요? 찾으십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하나님 이렇게 기뻐. 그래가지고, 어깨 메고. 그러니까, 꼴통들이 더 대접을 잘 받아. 그래서 성경에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조건적 사고방식하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힘든 거예요. 이 성경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하고 너무 뭐예요? 달라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뭐요?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걸 하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꼴통이 토꼈어요.
목자가 왜 찾아가요? 왜 찾으러 가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이 찾아가는 거는 뭐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게,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배워요? 야, 임마, 네가 어디 있는 줄 모르겠지만은 일단 회개부터 해. 그러면 내가 찾으러 가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 우린 자꾸 조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찾아와서 구원해 줄 거라고. 그게 조건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 때문에 구원해요? 내가 회개하든 말든 그거는 그런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왜 구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엄마가 4살짜리 딸을 데리고 강가에 피크닉을 간 거야. 소풍을 나갔어. 그래서 엄마는 이제 자 좋은 나무 밑에 좋은 그 잔디밭에다가 이제 자리를 깔고 준비하는 동안 이 꼬맹이 딸은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저께까지 비가 와서 물살이 좀 세니까 절대로 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딸이 보니까 물고기가 이쁜 고기가 그래서 한 발만 들어가면 딱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보니까 엄마는 이쪽으로 안 보고 있어. 그래서 탁 하는데 좀 미끄러졌어. 물 빠졌어. 또 내려가. 엄마가 뛰어왔어요. 엄마가 그 딸을 구원할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물가로 강가로 나와가지고 왜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는데 왜 들어갔어? 내 몰래. 빨리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건져줄 거고 회개 안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왜 구원해요?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성경의 세상 그러면 죄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철저히 조건적인 세상. 그래서 성경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소위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저 멀리 보고 보라. 뭐를 지고 가는? 세상죄. 세상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즉, 무슨 회개하는 자의 죄만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자, 여기서 영생을 얻게 한다.
왜? 세상 모든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한다. 왜? 이 세상을 이처럼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러면 회개는 언제 하죠? 자, 그 딸을 엄마가 강으로 뛰어들어갔어. 그래서 엄마가 강으로 뛰어들다가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옷도 찢어지고 다치고 피도 나고 그러나 어쨌든 뭐요? 딸을 구해냈어. 딸이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고마워. 그 딸이 고마우면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래요? 엄마, 내가 엄마 말 안 들어서 미안해. 그때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안 해줄 테니까 구원받으려고 한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언제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요? 구원을 받고 감사해서 엄마 다시는 이제 엄마 말 그렇게 하는 게 회개예요. 그것은 고마워서 기뻐서 감사해서 여러분이 회개해야만 구원해 준다라고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조건적으로 오해할 때 참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꼴통 양을 어깨에 메고 자, 즐겁게. 제가 아마 그 목자였으면 일단 양이 아까워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구원하긴 했는데 절대로 이게 목에 안 태웠을 것 같아요. 안 태우고 목 좀 내가 이리 와 새끼야. 응? 너 회개할래 안 할래? 그래서 회개 시시하게 한번 봐요. 발로 한번 더 차고. 그런 게 아니야. 이 꼴통 양은 언제 회개했을까? 목동에 목자에 목마를 타고 목자가 너무 좋아해. 그때 이 꼴통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목자님을 애를 먹여도 이 목자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할 때 드디어 꼴통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정직하게 목자님 다시는 이런 꼴통짓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회개를 해야 자식 회개했나 안 했나 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은 하기 쉽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구원하느냐. 그러면 또 무조건적 사랑이나 켜놓고 또 덜컥 뭐라 그래요. 회개하면 구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 하나만 있으면 또 사람들이 또 군소리를 할까봐
그 다음에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 드라크마라는 것이 돈이에요. 동전 같은 거. 근데 드라크마는 좀 단위가 큰 거라. 예를 들어서 동전 한 개 만 원짜리다. 다른 동전은 천 원짜리 있고 오천 원짜리도 있고. 근데 이 만 원짜리 하나를 잃었다. 이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입니다. 여자는 여러분들이요. 혹은 예수님. 이 드라크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하나를 잃으면 그 여자가 뭐를 켜고?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르쳐 주시고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드라크마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주인이 자기를 주인 손에서 떨어져 가지고 굴러서 어디를 갔는데 이 드라크마들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내가 회개할 테니까 나를 주워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어. 이 드라크마는 누가 찾아요? 주인인 이 여자가 왜 이 주인에게 어떤 존재니까? 어떤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구원은 드라크마가 필요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될 뭐예요? 필요가 있어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왜 잃어버린 애를 찾으려고 그래요? 사랑해서 찾아야 돼. 엄마가 그래, 그동안 키우다가 보니까 이 자식은 앞으로 찾아서 키우면서 키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보고, 키울 가치가 없다면 찾을 필요도 없고, 얘는 잘 키워놓으면, 돈 잘 벌어서 잘 써먹을 수 있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엄마가, 우리 인간도 엄마가 아기를 잃어버리면, 조건 없이, 무조건, 네. 내가 필요했어. 걔가 없으면 나 죽어.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시시한 얘기 같지만은 참으로 이 성경 한 줄 한 줄에서 풍기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드라크마, 비유를 봐도, 그런 거예요. 주인이, 목자가 그 양을 사랑해서 찾는 거. 드라크마도 이 주인이 그 드라크마가 뭐예요? 중요하고 필요해서 구원하는 거. 다 그런 거다. 자, 이제 양을 비유했고, 드라크마를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왜 이런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맨날 가르치고 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조건이 착하면 구원할 것이고 회개하면 구원할 것이고 맨날 조건이 붙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한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와 이 정과자 이런 인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얘네들하고 밥 같이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 조건이 없다. 자, 여러분,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예.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열을 또 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람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요. 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한데, 아버지하고 이 집에 살기 싫어. 그래서 토끼를 생각해. 근데 토끼를 내니까 억울해. 왜? 이 집에 계속 같이 살아줘야 아버지가 형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뭐예요? 나눠줄 건데. 그래서 이 아들이, 둘째 놈이 못됐죠. 토끼를 넣으면 그냥 토끼지.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옷을 주세요. 우리 인간 아버지 같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줘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이 아버지는 줬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놈에게도 어떻게 개 몫은 준다. 박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김정은이한테 생명 주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못돼도 줘야 될 생명은 주고 있어요. 좋아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재산을 받아가지고, 예, 네, 완전히 그냥, 예, 네, 룸살롱도 가고, 뭐, 강원랜드도 가고, 막, 네, 라스베가스도 가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아버지는 이 아들을 키워보면서 돈을 주면 분명히 다 날릴 것이라는 것을 뭐예요? 알아요. 그래도 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돈보다 너는 내 아들인가? 나는 내 아들을 더 사랑한다. 그런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돼지 키우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살면서 돼지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워가지고 할 때, 그것도 못 먹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때 드디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여기서 뭐예요? 굶어 죽는구나. 이제 굶어 죽게 됐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일꾼의 하나로 취직시켜 주세요. 그렇게 내가 부탁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자기가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아버지한테 뭐예요? 저 일꾼 할게요. 밥이나 먹여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러, 취직 부탁하러 갔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 왜 못하는 거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 아버지 마음은 뭔데? 그치. 아버지는 일꾼 천만의 말씀. 얘는 그렇게 재산 타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을 해도 이 아버지에게는 그 둘째 놈은 아직도 뭐요? 아들이라고. 그 마음을 이 아들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돈 다 써버리고 이제 가서 또 밥 먹여달라면 공짜로 먹여줄 리는 없지. 그러니까 뭐예요? 취직시켜 달라.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편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자식은 틀림없이 돌아올 거다. 왜? 지가 나가지고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로 하여금 돈은 탕진해도 배울 거를 뭐요? 이 인생을 배워야 돼. 사랑을 배워야 된다. 특히 뭐를 배워야 돼? 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배워야 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버지는 재산까지 희생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취직하러 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아들은 이제 막 돼지 우리에서 막 그 흉년 들어서 샤워도 못하고 막, 예, 막 목욕도 못하고 막 온 몸에 냄새 막 머리카락은 다 엉켜가지고 이러고 이제 거지거지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구가 아버지 같았으면 어떻게 했게? 저 새끼 돌아오는구나. 저 꼬라지 저거 완전히 거지 아니야. 해봐라. 에이, 문 닫아 걸어. 가문의 뭐요? 가문의 수치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고. 그 나쁜 새끼를 불쌍히 본다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 달려. 그때는 노인은 체면상 절대로 달리면 안 되는 시대였어.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뭐 그 냄새 나는 목을 안고 그
구린내 나는 거기다 목에다 놓고 입을 맞아. 제가 아버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할게요? 굴어앉아, 이 새끼. 먼저 회개부터 해. 밥 먹고 싶거든. 그게 아니라.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어. 거지로 돌아왔건, 회개를 했건, 안 했건, 뭐요. 지금 이 아들 회개한 거 없어요. 상관없어. 무조건 입을 맞추니. 이제 그 정도 되면 이 아들이 뭐를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나를 아들로서 받아주는구나. 그런데 이 자식이 뭐라 그래요? 취직 부탁합니다. 응. 아버지야. 그래서 아들은 아니고 예. 네. 자, 아들은 아들 노릇은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반지를 끼워라. 가락지를. 그때는 가락지가 그 가문을 표시했었습니다. 가락지 끼워주면 너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 내 가문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취직시켜준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잔치하죠. 아들은 언제 회개했을까? 잔치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뭐라고 그랬을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철저히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고 이 가락지까지 끼워주시는 걸 보니 제가 아버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어쨌든 간에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회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회개했으니까 받아준다. 그래서 아, 이 성경은 하나님을 철저히,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캬, 박수를 치고 그렇구나. 이야,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뭐예요? 어렵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는 뭐예요? 안 될 것 같아.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말을 자꾸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계속 그 제2부 성경 강의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아, 이 얘기를 봐도 그렇고 또 다른 얘기를 들어봐도 너무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켜줘서 정말 그 사랑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